당시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 2시 구간에서는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코스피는 사실상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낙폭이 꽤나 커지는 분위기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문제인 듯합니다. 코스피 안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을 무려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희망을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장의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되어주면 참 좋을 텐데 이 50BP라는 숫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가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것 아닌가라는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추석 연휴 사이에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와 한국 테크 업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죠. 이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도 또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또 자시 후에 점검해 보시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그널 최유월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한 주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미국에서는 꽤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쉬어가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FOMC가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하루 종일 들으셨겠지만은 FOMC에서는 이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왜 내린 걸까요? 이 내린 이유를 두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각각 분석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에 지표 둔화를 알았다면 미리 인하를 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내놓았고 또 이에 따라서 시장이 악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시장이 내린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다만 키움증권 측에서는 이는 기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단기적인 세론 성격이 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던 3시부터 4시 부근 사이에 시장은 꽤나 크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사실상 하락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이유가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선제적인 대응일까 아니면 사후적인 수습의 성격일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미리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금리를 인하했었어야지 왜 지금 인하를 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경기 하강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아직 시장 내에서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 주쯤에는 안도감이 형성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큰 흐름에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울 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이 부근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이 꺾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주도보다는 경기 중립과 금리 인하 수혜주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금리와 경기가 둔화될 시에는 배당주와 방어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2025년 1분기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어적인 성격의 이 종목들을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반도체주가 내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연이어서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경기 선행적인 측면
관련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사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경기 선행 지수가 내려간다면 반도체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2025년 1분기가 지나고 나면 경기 저점을 지나서 경기가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를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국내 증권사의 코멘트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우려가 극심할 때마다 모아가야 할 펀더멘털인 종목이다라는 의견이 오늘 아침에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 뭐 10%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다울투자증권 측에서는 지금 담는 게 맞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매수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약간 좀 의견이 다릅니다. 다울투자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가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 간의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뭐 전자기기 수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적정 주가는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11만 원대를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그러하고요. 다만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러셀 2000 지수가 함께 상승한 것도 그 대표적인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금리 인하 이제 국면에 들어섰는데 시장이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경기라든지 반도체주는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그렇다면 모건스탠은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 모건스탠리에서 또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AI 거품론을 경고했던 보고서죠. Preparing for a peak. 고점을 대비하다라는 이러한 리포트의 후속격인데 시종 일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펼쳐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동반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AI의 대표 수혜주격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유독 한국 기업들에게만 차디찬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리포트의 제목은 Winter Looms,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두 단계나 하향 조정 했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에서 언더웨이트로 두 단계나 낮췄습니다.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낸 건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무려 54%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역시 하향 조정했는데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까지 내려잡으면서 27.6%나 끌어내렸습니다. 한국 테크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주의로 내려잡은 겁니다. 이렇게 더블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모건스탠리가 올해 4분기 이후는 먹구름이 끄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 가장 선호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일반 D램과 HBM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크게 두 개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D램, 범용 D램의 수요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4분기에 그래서 고점을 찍고 D램 가격이 내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IT 제품, 특히 스마트폰이나 PC 제품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 역시 공급 과잉 이슈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메모리 기업들의 HBM 공급량이 250억 기가바이트가 될 텐데 수요가 150억 기가비트로 66.7%라 초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공급 과잉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업계에선 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D램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업계에서 이미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급도 조절하고 있다라는 또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D램
RMF 공급 과잉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HBM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좀 비관론이 짙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비관론이다라는 입장들입니다. 일단 HBM의 공급 과잉이 좀 아니다라고 보는 데는 1번으로 주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나 AMD 등의 고객사의 승인을 받고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HBM 시장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다라는 의견이고요. 특히 엔비디아향 HBM3E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가 90%, 마이크론이 10%를 차지하고 있죠. 현재 HBM 시장, DRAM 시장의 전혀 레거시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HBM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를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뛰어들지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뛰어들게 된다면 공급 과잉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모건스탠리 측의 주장인데 공급 과잉 이슈가 나타나기보다는 현재 HBM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파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업이익과 실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SK하이닉스 측에서도 HBM이 2025년까지 이미 완판된 상태이고 연 60%의 수요 증가, 공급 과잉 우려는 없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HBM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무시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빅테크 그들의 AI 투자를 과소평가했다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황 하락까지 부정적인 보고서를 계속해서 낸 이제 모건스탠리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인디언식 기우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이번 리포트를 내기 전에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대량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선행 매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용 디램 수요가 좀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도 하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AI 서버 수요는 견조한데 일반 IT 수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3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률이 살짝 주춤했다가 4분기에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인데 분위기는 어떻게 반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메모리 가격 상승의 지속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스탠리가 말하는 대로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타게 된다면 역시나 삼성전자에게는 많이 부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진출을 예고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 또 얼마나 파이를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낙관론,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러한 위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